어이쿠, 다시. 예, 못 피하겠죠? 이때. 제가 속도 40이라고 써 있어요. 40에서 이만큼은, 이 거리 얼마나 될까요? 한 10여 메터 될까요? 예, 10m도 채안될것 같습니다. 옆에 버스 한 대보다 조금 더 있어요. 저 버스가 한 8m 정도라 그러면 불과 한 10여 메터 피하기 어렵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70대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쑥 나오셨어요. 경찰에서는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가 18%,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가 82%입니다. 여러분들은 불박차 잘못보다 자전거가 더 잘못했더니 이게 82%인데요. 저 자전거가 아니고요. 만일에 초등학생이 싱싱카를 타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등학생이 싱싱카를 타고 자전거 속도 빠르지 않아요? 싱싱카 타고 어린이가 이렇게 나왔으면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또 여기서 고등학생이 건너편에 학원 버스 오네 뛰다가 사고 났으면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여기는 횡단보도예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예요. 요 버스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횡단보도 10m 이내에 서면 안 돼요. 왜? 그래야 사람이 걷는지 아닌지 볼수 있게. 요것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빠른 걸음 올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요. 또 어린 싱싱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를 좀 줄이면서 시약부가 된 다음에 가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갔어요. 물론 이 차가 잘못했죠. 네.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내가 책임지고 구상권 행사할 문제입니다. 저 불법 주차 차량의 잘못을 20으로 볼지, 30으로 볼지, 40으로 볼지, 50으로 볼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블박차가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혹시 보행자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시약보를 했어야 돼요. 보행자와의 사고였으면은 일반적으로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10%로 봅니다. 물론 거의 다 건너간 상태였다면 100대 빵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시약보 안 되는 곳에서 다소 빠르게 나왔으면 20%까지 볼 수도 있어요. 한 15에서 20%까지 볼수 있어요. 자전거는 끌고 갔어야 되는데 왜 타고 나왔느냐? 그리고 위험하더라도 건든 사람 바로 멈출 수 있는데 자전거는 바퀴가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못 멈춰요. 그래서 자전거는 보행자에 비해서 10 내지 20% 더 봅니다. 보행자 한 20% 볼수 있어요. 15에서 20. 그럼 보행자 20으로 보자고요. 보행자를 쑥 나왔을 때. 자전거 10 내지 20 하면 자전거 30 또는 40까지. 자동차 잘못이 더 큽니다. 만일 시야가 뻥 뚫려서 아무것도 없어 가는데 자전거 저기서 쏜살같이 달려왔다 그러면 뭐 있는데 쏜살같이 그럴 때는 경우에 따라 자전거 100% 될 수도 있죠. 지금 이 상황은 주정차된 차에 가려서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안 보이는 곳에 자전거가 나오다 사고 났을 때 자동차 잘못이 더 큽니다. 보험사에서 자동차 60, 자전거 40이라는데 그건 맞아요. 허브에 가면 자전거 잘못 40까지 잘안 봐요. 한 30에서 많으면 40이에요. 근데 경찰에서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닐지 좀 고민됩니다.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 쪽은 자전거를 가해자, 저 지방 쪽은 차를 가해자, 자동차를 가해자. 그러다가 2010년대 접어들면서 2010년 중 넘어서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차 대차 사고로 봐서 통일됐었어요. 그렇다 지금은 아예 저런 건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 그 자동차를 가해 차량으로 이렇게 또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래? 통일됐었잖아. 경찰은 자전거를 가해 차량, 법원은 자동차가 더 잘못.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가해 차량, 피해 차량과 과실 비율에 거꾸로 되니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래, 경찰에서는 자전거를 가해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법원에 가면은 자동차 잘못이 더 크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설명했을 때 이제 여러 건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럴 때 자전거 피해 차량은 자동차 가해 차량이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조사관 분들이요. 한 변호사한테 영향을 받고 있대요. 법원에 가면 자전거가 30, 40입니다. 그럼 더 많이 잘못한 쪽에 가해 차량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향 받고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대요. 이거를 참 환영해야 될 일인가요? 환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건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느 경찰서 가면은 자전거를 가해 차량, 어느 경찰서 가면은 자동차를 가해 차량. 이것은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훨씬 더 많은 조사관분들은 이런 사고 때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봅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자전거 횡단도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지 타고 가서 차 대차 사고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전거 잘못 한 3, 40, 자동차 잘못 6, 70 정도 봅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가 초등학생이 싱싱카 밀면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